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K반도체가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K반도체가 진정으로 세계 탑으로 오르려면 결국은 파운드리 반도체를 공략해야 됩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 규모가 금년에는 한 1200억 불 예상합니다. 근데 5년 후인 2028년에는 1880억 불, 1.5배가 늘어나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이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에서 대만의 TSMC가 무려 3분의 1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는 12.4%밖에 못 먹고 있어요. 여기를 결국은 우리 K반도체가 공략해야 되는데, 미래 파운드리의 3대 시장은 첫 번째가 서버, 두 번째가 모바일,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런 데 쓰는 거죠. 세 번째가 오토칩, 차세대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왜 차세대용 자동차용 반도체가 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전기차로 가고 자율주행차로 가면은, 지금 재래식 엔진차에서는 예를 들어서 차한 대에 200개의 반도체가 필요하면은, 자율주행차나 전기차에서는 2000개의 반도체, 무려 10배나 많은 차세대용 오토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TSMC에 비해서 아주 조그맣게 못 먹고 있는데, 그 구조를 봐도 모바일 파운드리가 한 39%인데, 이거를 앞으로 줄이겠다는 거냐. 삼성전자가 한 2028년에는 28%로 한10% 이상 푹 줄이고, 그 대신 어디를 삼성전자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냐 하면은, 자동차 반도체를 공략하게 됩니다. 자동차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을 공략하게 되는 건데, 근데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의 강자는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야심장인 목표는 20수를 오토칩에서 걸게 되는데, 2025년까지 오토칩에서 1등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은, 세계 3대 자율주행 반도체를 맹기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게 팹리스입니다. 팹리스인데, 이게 모바일아이. 이거 이스라엘에서 창업됐는데, 인텔이 인수했고 계열사하고, 암바렐라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지금까지는 TSMC의 파운드리 반도체를 썼는데,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삼성전자로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고민하는 거는 완전히 TSMC에서 삼성전자로 바꾸느냐, 아니면 뭐 TSMC하고 삼성전자의 밥맛이 나눠지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삼성 반도체의 오토칩에서는 아주 크게 한건한 거죠. 왜 테슬라가 옛날에 TSMC를 선택했냐면, 산업화의 수율이 삼성전자가 TSMC에 미치지 못했대요. 수율이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TSMC가 선발주자고 강자니까 못해서 이제 TSMC를 수주했는데, 요새 삼성전자가 수율을 엄청나게 올려갖고, 외신 보도에 의하면 거의 TSMC하고 비슷한 75% 내지는 80% 이상 수율을 이제 맹길고 있다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연구 역량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세대 오토칩 UFS 3.0을 맹기는데, 이거는 전력 소모가 3분의 1로 확 줄어든다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세계 글로벌 패밀리스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매력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퀄컴, 엠바렐라가 이제 유명한 세계 글로벌 패밀리스인데, 이쪽은 이제 반도체 설계만 하고 이제 여태까지 생산하는 거를 대만의 TSMC에 맡겼는데, 요새 바깥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불안하거든요. 뭐 차이나가 대만 무력 침공하겠다고 그러죠. 그다음에 TSMC가 확 늘어나는 세계 파운드리 반도체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공급 능력이 못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패밀리스들이 머리를 착 굴린 거죠. 야, 이거 뭔가 불안하다. TSMC에서 몰빵하는 게 이게 독점 아니냐. 그러니까 뭐가 대체 공급처를 찾자 그러는데, 딱 나타난 게 K반도체 삼성전자죠. 그리고 외국의 바이어들이 TSMC에서 약간 불만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이 가성비가 안 좋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다는 겁니다. 첫째, 그 3나노 파운드리 웨이퍼가 2,500만 원인데, 이렇게 비싸게 샀는데 약속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제 전문가들은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의 그 파운드리 공장이 완공되면 아마 TSMC의 공급 가격이 30% 이상 상승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미국에는 공장 건설이나 공장 운영에 인건비가 비싸고 막 그러니까, 당연히
TSMC의 파운드리 가격이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이제 흔들리는 TSMC 아성이 벌써 흔들립니다. 금년 2, 4분기에 TSMC가 발표한 거 보면 매출이 14% 감소했고 순이익이 23% 감소했는데 이건 4년 만에 이런 일이 처음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가 감소하긴 했죠. 그래서 반도체 빙하기니까.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한 6% 내외 정도 감소했으니까 TSMC에 비해서 훨씬 이렇게 역량이 적은 거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TSMC가 자충수를 둔 거는 애리조나 공장에 너무나 큰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업이 해외에 투자한 공장을 많이 가봤거든요. 인도의 현대자동차 공장도 가봤고 첸나이에 있습니다. 근데 삼성 그 계열에서 한 헝가리에 있는 전자 공장도 가봤고 LG 계열에서 한 인도네시아 공장도 가봤는데 거기 계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들은 결론은 초기에 해외 투자할 때는 뭐 삼성이가 LG군 우리나라 모든 재벌 기업이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었고 실패를 많이 했던 겁니다. 가장 전형적인 애가 현대자동차가 캐나다의 퀘벡에 투자를 했죠. 퀘벡 정부가 엄청나게 막 좋은 보조금 조건을 주니까 그 보조금에 혹해서 공장을 지었는데 아 이거 공장을 짓고 나서 보니까 기대 이하로 노동의 질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캐나다가 춥잖아요. 자동차 맹들고 나서 이렇게 밖에다 이렇게 자동차 세워놨더니 뭐 눈이 오고 그러니까 뭐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현대자동차가 퀘벡 공장에서 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해야 되는데 TSMC는 그냥 한꺼번에 완사세요. 여태까지 TSMC는 해외 공장을 접은 경험이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애리조나에 대규모 공장을 짓죠. 삼성전자 테일러 공장보다 더 커요. 거기다가 애리조나만 짓는 게 아니고 뭐 일본 유럽에다 와 나가니까 TSMC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답니다. 이렇게 갑자기 해외 나오면 안 된다. 저 공장 그 인력 수요 자재 공급 쪽 어떻게 하려냐고 반발이 심했는데 밀어붙였는데 역시 벌써 문제가 빵 드러나지 않습니까? 원래 저기 보이는 게 애리조나 공장이거든요. 저거 원래 내년 말에 3.5나로 생산하겠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얼마 전에 TSMC가 손들었잖아요. 야, 1년 완공 연기다. 근데 말이 1년 완공 연기지. 저게 1년 연기해야 될지 2년 연기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저게 뭐 반도체 공장이 뭐 물류 공장이 아니잖아요. 최첨단 설비가 들어가서 설계가 복잡한데 미국의 공장을 짓는 전문 인력이 전문성이 떨어지죠. 그건 미국의 근로자들이 반도체 공장 안 줘봤죠. 그 다음에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1년 연기하면서 진짜 TSMC가 국려지책으로 대만의 전문 인력 500명을 단기 파견해서 공장을 짓겠다라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잘 아는 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평생을 이렇게 공장 건설하는 그 엔지니어링 일을 하신 분인데 한국에 뭐 대기업들이 미국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인물의 감축법 이런 역량을 받아갖고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다 해놓고 한국에서 공장 건설에 필요한 사람들이 왔는데 실제로 공장을 건설해야 될 미국의 엔지니어들하고 이게 안 통하는 겁니다. 문화가 다르고 특히 반도체 공장 건설할 때는 영어로 특수한 분야의 전문 용어에서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이분한테 부탁할 정도로 해외 공장 건설하는 게 단순하지 않은데 TSMC가 단단히 물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TSMC가 1년 연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반도체 인력인데 지금 미국은요 반도체 인력 쟁탈전으로 난리 났습니다. 미국에만 18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인플레 감축법으로 미 정부가 보조금 주겠다니까 너도 나도 막 지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뉴욕에 짓고 있는 마이크론 공장 하나에만 무려 9천 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 미국의 세계적으로 우수한 미국의 대학들이 반도체 학과가 없고 소프트웨어 학과로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인력을 미국 대학이 양성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미국의 퍼드 대학 같은 데서 반도체 학과를 신설했는데 지금 대학 신설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 졸업하려면 4년 걸려요. 근데 지금 18개 공장을 막 짓고 있려면 당장 1년 만에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니까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는데 전문가들은 향후에 한 미국에 8만 명 정도의 반도체 전문 인력이 필요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못 따라가니까 저 18개 공장 짓는데 이제 반도체 인력 때문에 난리 날 겁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떠냐? 제이오바이 이렇게 미국 반도체 공격치고 난리치면 난리칠수록 삼성전자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전자는요, 아까 TSMC하고 다릅니다. 해외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보고 경험을 쌓고 있는 회사잖아요. 예를 들어 중국의 시안에도 반도체 공장 건설했고, 바로 텍사스의 오스틴에는 불과 25년 전에 파운드리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고, 거기서 쭉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훨씬 TSMC보다 유리하게 공장을 짓고 미국에 공급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일러 공장은 수율에서도 앞으로 4나노는 75%로 올라가겠다. 이거 TSMC하고 비슷하게 하고, 3나노에 가서는 60%까지 올리겠다고 아주 야심만만합니다. 3나노는 TSMC가 5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TSMC를 치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수율에서. 요즘은 날씨가 속지근한데 K반도체, K방산, K조선 이야기를 하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K산업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